다요? 진짜 산처럼 쌓아주세요. 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어, 이거 먹어야 돼요. 나이 남았어요. 먹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지난번에는 고양시 시장님과 함께 착한 가격 업소인 진국수에서 국수 먹방을 맛있게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고양시 일산에 왔습니다. 짠! 오늘 갈 곳은 일산시장 근처에 있는 착한 가격 업소인데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일산역 인근에 위치한 일산갈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가격 보고 진짜 놀랐어요. 양념갈비가 미쳤습니다. 1인분에 만원이래요, 만원. 제가 돼지갈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기본 2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주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해도 될까요? 네. 저 일단 돼지갈비 5인분에다가 밥 3개에다가 된장찌개 일단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가볍게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 이게 그 야채. 경매시장에서 직접 제가 구매해가지고. 어, 이 쑥갓이에요, 쑥갓? 고수입니다. 아, 고수요? 예. 고수를 주신다고요? 예, 예. 어머, 갈비집에서 고수 처음 봐. 그리고 이거 비싸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무한? 이것도 다요? 예. 진짜 산처럼 쌓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기도 빨리 부탁드릴게요. 고기 5인분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이거 보세요. 허, 감사합니다. 와, 된장찌개도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안에 야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나머지 고기는 제가 사장님께 구워달라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일단 양념갈비 3인분 정도가 다 구워졌는데요,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고양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기 전에 먹투 준비! 옆에서 사장님께서 구워주셔가지고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짠! 갈비. 미쳤다. 양념갈비는 이렇게 쌈을 또 싸줘야 됩니다. 와, 나 여기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사장님, 된장찌개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된장찌개 어차피 1,000원밖에 안 해요. 10개 시켜도 10,000원이야. 오, 감사합니다. 짜잔. 부어, 부어, 부어. 어,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먹어야 돼요. 나이 남았어요. 먹어야 돼요. 와, 안에 야채 봐봐. 약간 된장술밥 느낌처럼. 여기, 여기.
돼지갈비 조금 이렇게 잘라서 아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뼈 뼈 와 많이 먹어도 안 질리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양념갈비는 먹다 보면 양념이 좀 짭짤해서 좀 질리기 마련인데 하나도 안 질려요. 요 뼈 와 어떻게 이렇게 살이 와 기가 막히게 구워주었다 기가 막히게 고기 먹을 때는 냉면이 필수잖아요 해서 그 짜잔 아 너무 좋다 약간 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고양시 채널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맛있게 구워진 갈빗대. 대박. 아니, 저 오늘 사실 진짜 조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더 먹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어요. 더 시키고 싶은데, 아, 진짜 맛있다. 와 냉면 와 사장님 냉면까지 맛있으면 어떡해요 다 맛있어 이게 된장찌개랑 냉면이 좀 지쳐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냉면까지 완벽해서 와 진짜 이렇게 상추 고추 깻잎 이런 게 비싸가지고 리필 가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다 무제한이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쌈채소도 많이 드시고 고기도 저렴하니까 막 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마지막 한 입만 마저 먹을게요. 여러분, 고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입만.
와.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일산에 위치한 착한 가격 업소 일산갈비에서 고기 8인분, 밥 4개, 된장찌개 2개, 냉면까지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가성비도 너무 좋고 너무 맛이 좋아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착한 가격 업소 탐방 말리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고양시 시민으로서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사장님들 많이 많이 행복해지시고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고양시 채널에 또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 착한 가격 없어도 진짜 다 가볼 거야. 진짜 최고 최고.